안녕하세요. 핵심 개념 영어 지은이 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선물 또는 돈을 그녀에게 이동시키는 46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블로그에 있으니 많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선물, 돈을 이동시키는 46가지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장이 기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이동시키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 식으로 이동시켰다. 선물은 그에게서 그녀에게로 이동된 겁니다. 2번 문장, 선사로 이동시키다. present. 그녀에게 선물을 선사로 이동시키다, 선사하다. 3번은 상으로 이동시키다, 선물을 award. 4번은 상품이라는 선물이라는 상품을 팔아서 이동시키다, 돈을 받고 sell. 5번 되돌려 주려고 받았던 상품을 되돌려 주고 return. 반환으로 되돌려 주려고 그녀에게 그 선물을 이동시키다. 공급으로 이동시키다. 6번 supply. 7번 배달, 전달로 이동시키다. deliver. 8번 수송으로 이동시키다. transport. 9번 분배해서 이동시키다. 그녀에게 분배로 이동시키다. distribute. 10번 손으로 직접 건네주다. hand. 11번 던져서 이동시키다. throw. 사실 공은 던져서 이동시키지만 선물은 던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동 동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파악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throw. 12번 toss. 마찬가지 던져서 이동시키다. 13번 bring. 그가 직접 가지고 와서 그녀에게 이동시키다. bring. 14번 건네서 pass. 15번 수여 하사로 grant. 16번 마음으로 이동시키다 accord. 17번 끌고 와서 carry. 18번 양보로 주다 cede. 19번 마찬가지 양보로 주다 concede. 20번 온전히 운반하여 convey. 21번 발송으로 forward. 22번 제공, 공급으로 provide. 23번 변상, 상환으로 그 선물을 이동시키다 reimburse. 24번 주는 식으로 이동시키다 render. 25번 보내서 이동시키다 send. 옮겨서 이동시키다, transfer. 27번 문장부터는 돈을 그녀에게 이동하는 방법들입니다. 27번, 그는 그녀에게 돈을 이동시키다, 주는 식으로. 그는 그녀에게 돈을 주는 식으로 이동시키다, 주다. 28번, 기부로 이동시키다, donate. 29번, 공헌 혹은 기부로 이동시키다, contribute. 30번, 받은 돈을 갚으려고 상환으로 이동시키다, repay. 31번, 지불로 이동시키다, pay. 32번, 갑으로 앞당겨서 돈을 이동시키다, advance. 33번, 유언, 유산으로 이동시키다, bequeath. 34번 빌려주려고 대출로 이동시키다 lend. 35번 마찬가지 대출 빌려주려고 이동시키다 loan. 36번 믿음을 가지고 이동시키다 돈을 신탁하다 trust. 37번 돈을 전신환으로 이동시키다 wire. 38번 돈을 송금으로 이동시키다 Transmit.
39번, 돈을 추가로 덧붙여서 이동시키다. add. 40번, 돈을 몰래 이동시키다. sneak. 몰래 보내다. 41번, 돈을 풍부하게 아낌없이 이동시키다. lavish. 42번, 제공으로 이동시키다. offer. 43번, 마찬가지 제공으로 proper. 44번, 송금으로 이동시키다. limit. 45번, 변상으로 이동시키다. refund. 46번, 할당으로 이동시키다. allot. 47번, 온전히 잘 인도하다. commit. 지금까지 돈 또는 선물을 그녀에게 이동시키는 46가지 방법에 대해서 46가지 영어 동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녀에게 어떤 것을 기부로 준다면 donate 혹은 contribute, 빌려서 준다면 loan이나 lend, 되돌려 주려고 한다면 return,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습니까? 이렇게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상상을 하시다 보면 단어들이 좀더 쉬워지고 효율적으로 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메일로 적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